최근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 가운데 제조사인 삼양식품에 대한 미담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글쓴이 A씨는 12년 전 미국에 있는 고모집에서 지내던 초등생 시절 한 번은 심한 독감이 걸렸었다고 운을 뗐는데요. 일주일이 다 돼도 낫질 않고 입맛도 전혀 없었지만 유일하게 삼양식품의 나가사키 짬뽕이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나가사키 짬뽕은 육류 함유량 기준치 이상이라 수출이 불가능해 미국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었고 결국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삼양식품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는데요. 그는 저는 미국에 사는 초등학생인데요. 나가사키 짬뽕이 너무 먹고 싶어요. 나가사키 짬뽕을 제발 미국 월마트에 팔아주세요라는 간절한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삼양에서 정말로 회신이 왔다는데요. 삼양 해외 영업팀 팀장에게서 온 메일에는 우리도 나가사키 짬뽕을 수출하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행히 미국 삼양 사무실에 나가사키 라면이 남아있는데 보내주겠다고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A씨는 수십 개의 라면을 받고 말끔히 독감이 나았다는데요. 이후 한국에 돌아온 A씨는 4년 만에 문득 그때 일이 생각나 메일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놀랍게도 팀장은 초등학생이었던 그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 더욱 감동을 안겼습니다. A씨가 첨부한 메일 사진에는 저도 출장 중에 라면 한 개를 찾아서 밤을 샌 적도 있어 그 마음을 잘 알았다며 외국 생활에서의 한국 음식은 큰 위로가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심지어 2016년에 작성된 이 메일에는 해외에 불닭볶음면을 입점시키기 위해 매일 허우적대고 있다고 적혀 있어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지금 해외에 불닭 많은데 입점에 성공하셨네 라고 축하를 건네기도 해 더욱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